네, 안녕하세요. 넥슨 코리아 함동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버텍스 컬러 마스킹을 이용한 지역맵 제작, 타일맵 기반 게임 적용 사례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릴 건데요. 저는 넥슨 코리아 모다 스튜디오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입니다. 직전에는 도미네이션즈 중국 버전을 개발해서 런칭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예, 현재는 신규 모바일 게임을 개발 중에 있고요. 네, 저희 프로젝트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을 유니티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IP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다양한 직군을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채용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차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타일맵 기반, 일반적인 타일맵 기반 게임이 어떻게 지형을 제작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벌텍스 컬러 마스킹이 뭔지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님이 소감을 하면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저희 전작인 그 도미네이션즈의 화면인데요. 단순하게 타일을 조합하는 형태로 지역맵을 제작했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정해진 개수의 타일을 단순하게 서로 조합해서 배치하는 형식이고요. 많이 대부분의 게임이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같은 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하고 좀 단조로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음새 부분이 두드러져서 좀 어색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온 좀 발전된 그런 다른 타일 조합 방식도 있는데요. 네. 그 이음새가 어색해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약간의 트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타일 하나인데 이 타일 내부가 지금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역은 비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4비트 인덱스를 갖습니다. 그래서 타일 하나당 비트가 4개라서 16비트의 그런 정보를 갖고요. 주변 8개의 타일이 어떤 타일이냐에 따라서 이 비트 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타일은 이렇게 16개의 타일 셋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단순 타일 조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이음새 부분도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스타크래프트 맵 에디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그런 이론을 사용을 했고요. 저희 도미네이션즈 도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작업을 했습니다. 앞에 그 단순한 타일 조합보다는 많이 발전된 형태지만 좀 정해진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은 좀 여전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그 프로젝트의 아트 컨셉과는 좀 맞지가 않은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네. 저희 아티스트가 원하는 느낌은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단순하게 타일 조합만으로는 이런 느낌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던 중에 이런 그 어셋 스튜디오에서 이런 비주얼 버텍스 툴즈 프로라는 그런 툴을 찾게 됐고요. 이 툴을 이용해보고 아티스트도 이제 만족을 하게 돼서 이 툴을 선택을 하고 기능을 개선하고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고쳐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 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메쉬에 벌텍스 정보가 있는데요. 그 벌텍스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고요. 그중에 벌텍스 컬러를 이용해서 벌텍스 컬러의 값을 주는 벌텍스 컬러 페인팅, 그리고 이 값을 이용해서 벌텍스 컬러를 색상이 아닌 마스킹 용도로 이용해서 여러 장의 텍스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멀티 텍스처링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툴입니다. 네, 이 툴을 사용하게 되면서 저희가 좀 작업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다른 일반적인 타일 기반 게임과 같이 타일이 좀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데이터 처리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타일의 속성이 되겠죠. 뭐 이동이 가능한지, 뭐또 생산, 뭐 타일에서 어떤 자원이 생산이 될수 있냐 이런 속성 같은 것들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화면에 뿌려지는 렌더링 역할도 다 이제 타일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방식에서는 타일이 데이터 처리만 하게 되고 그다음에 버텍스 컬러 마스킹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그런 렌더링만 처리를 하게 이렇게
작업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적인 타일맵 기반 게임들이 어떻게 지형을 제작하는지와 저희가 벌텍스 툴즈 프로라는 툴을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벌텍스 컬러 마스킹이란 무엇인지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당히 이 부분은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 드릴 거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벌텍스 컬러 마스킹에서 벌텍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시다시피 벌텍스는 메쉬의 정점이죠. 이 정점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위치값이 있죠. 그냥 벌텍스에 이거는 뭐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치값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외에 텍스처를 바르기 위한 UV 값,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게 될 컬러 값, 그 다음에 로우 폴리곤에서도 이렇게 높낮이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멀 값, 탄젠트 등등 여러 가지 값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유니티 인스펙트에서 메쉬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그 메쉬에 들어있는, 벌텍스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메쉬 같은 경우에는 지금 UV와 컬러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벌텍스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 벌텍스 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벌텍스 컬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컬러와 동일하게 RGB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저희가 서피스 쉐이더를 사용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인풋 구조체에서 이게 사용을 하려면, 벌텍스 컬러를 사용을 하려면 인풋 구조체에서 이렇게 컬러 필드를 만들면 되고요. 받는 쪽에서는 이렇게 컬러 값을, 방금 만들어 온 컬러 값을 받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이제 텍스처를 주겠지만 이제 화면에 보기 위해서 바로 뿌려주면은 그 메쉬의 벌텍스에 저장된 컬러 값이 그대로 화면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이름은 컬러지만, 벌텍스 컬러지만 이거를 색상으로만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밖에도 뭐 활용 범위가 매우 다양한 게 벌텍스 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벌텍스 컬러까지 알아봤고 벌텍스 컬러 페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벌텍스 컬러 페인팅은 벌텍스 컬러에 값을 넣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붓으로 칠하듯이 값을 넣기 때문에 벌텍스 컬러 페인팅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메쉬를 만들 때 3DF Max에서 메쉬를 만들 때 보통 컬러 값도 같이 넣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유니티 FF 스토어에서 받은 그 툴을 이용해서 일단 메쉬를 아티스트가 제작한 메쉬를 유니티에서 읽어와서 벌텍스 컬러 페인팅은 유니티에서 작업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유니티에서 폴리브러쉬라고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베타에 머물러 있고 저희는 좀 그렇게 아직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제 개념 설명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벌텍스 컬러 마스킹이 뭐냐. 그 벌텍스 컬러를 원래는 컬러 용도가 아닌 그 마스킹 용도로 쓴다는 뜻인데요. 이제 벌텍스 컬러에 각 채널이 있잖아요. 뭐 RGB 이렇게 채널이 있으면은 그 각각의 채널에 텍스처를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벌텍스 컬러를 그 텍스처를 블렌딩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블렌딩을 할 거냐, 그 용도로 이제 벌텍스 컬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값이 꽉 차 있다면은 R 채널의 텍스처만 매핑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좀 저희가 벌텍스 컬러 마스킹을 사용하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또 R값이 0.5고 G값이 0.5다 그러면은 RG 채널 두 개의 텍스처가 블렌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본래 용도가 아닌 마스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벌텍스 컬러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건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이런 툴을 사용을 했고요.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벌텍스 컬러 페인팅 기능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외의 기능은 좀 많이 무거워서 모바일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적합치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 적용 사례인데요. 네, 이 작업 순서는 이제 아티스트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아티스트의 작업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당연하게 이제 메쉬를 제작을 해야겠죠. 3DF 오타인데요. 맥스에서 메쉬를 제작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메쉬를 만들 때
벌텍스 컬러도 같이 칠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매치만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가 필요한데요. RGB, UV4 이렇게 네 가지의 채널에 텍스처를 담았는데요. 지금 UV4가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에서는 텍스처를 4장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티스트가 작업을 하는 건데요. 예, 오른쪽 화면이 그러니까 벌텍스 툴즈 프로의 그 에디터 화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채널에 할당된 텍스처가 화면에 발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티스트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실제 발라지는 게 벌텍스 컬러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는 벌텍스 컬러가 아니고 블렌딩된 텍스처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연 벌텍스 컬러가 잘 칠해지고 있는지 페인팅이 잘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래 없던 기능이지만 유니티 확장을 통해서 에디터 확장을 통해서 좀 이거를 디버깅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예, 조금 예. 뭐 간단한 코드인데요. 이렇게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코드죠. 그러니까 알베도 값에다 그냥 예, 벌텍스 컬러를 넣어버리는 그렇게 하면은 예, 텍스처 블렌딩이 아니라 그냥 벌텍스 값이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작업 결과물인데 이거 뭐 실제 게임에 쓰이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타일 기반으로 할 때는 이렇게 나오기가 많이 힘들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냥 벌텍스 툴즈 프로가 제공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구현을 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텍스처 UV 회전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 UV 값을 회전을 시킴으로써 어떤 추가적인 작업 없이 새로운 지형이 구현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구현은 아주 간단한데요. 간단한 회전 행렬을 만들고 그것을 UV에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주면은 예, 마찬가지로 에디터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슬라이더로 그 아티스트가 각도를 조절할 수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은 이게 각도를 조절할 때마다 지형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없다면은 새로 작업을 다 해야 될 텐데 그냥 각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또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각도를 슬라이더로 할 수도 있고 예,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저희가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텍스처 UV 회전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런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좀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 아마 이건 칩 문제인 것 같은데 말리 T760이라는 칩을 사용하는 그런 기기에서 이렇게 텍스처가 일그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칩 문제라서 저희가 뭐 정확한 완전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는데 해결은 했어요. 그 보니까 저희가 텍스처 로테이션 앵글 이 앵글 값을 플롯에 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플롯에 저장을 할 필요가 없어서 픽스드에 한번 저장을 해봤어요. 원래 네, 픽스드에만 저장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해결이 됐고요. 저희도 이렇게 칩 문제라서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같은 어떤 오류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자료형에 있어서도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데 큰 자료형을 쓸 필요는 없다 그런 어떤 교훈 아닌 교훈도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 구현인데요. 저희가 벌텍스 툴즈 프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텍스처 개수를 3개만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티스트가 텍스처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텍스처를 한 개 더 추가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RGB가 있으니까 저는 알파를 쓰면 되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알파는 이미 이제 이 툴에서 하이트 블렌딩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뭐 이거는 예. 패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아무튼 알파는 이미 다른 곳에 사용을 하고 있어서 쓸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값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벌텍스에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비어있는지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컬러 값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다 쓰고 있고요. UV도 사용 중이고 다음으로 뭐 UV2 마찬가지로 사용 중이고요.
UV3도 이제 뭐 툴에 다른 기능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UV4까지 내려갔는데요. UV4까지 제공을 하는데 이 값은 사용을 전혀 이제 이 툴에서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UV4를 사용하기로 했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또 XY 둘이 아니고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UV4의 X 값을 네 번째 텍스처의 마스킹 기능으로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현은 뭐 아주 간단한데요. 이게 유니티 메쉬 클래스에 보면은 이제 set UVF라고 UVF죠. UVF라고 이런 메서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냥 C# 스크립트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칠한 거를 실제 그 메쉬의 UV4에 할당을 하기 위한 그런 코드고요. 한 가지 이제 뭐 이렇게 특이한 점, 유의하실 점은 만약에 이렇게 이런 똑같은 작업을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그 메쉬가 UV 같은 경우에는 UV, UV2, UV3, UV4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 이제 UV1인 거죠. 근데 여기 파라미터는 0, 1, 2, 3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UV4를 쓰시려면은 여기다가 3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 이거를 만약에 똑같이 구현을 하시려면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쉐이더 코드인데 뭐 더 간단해서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 결과물인데요. 마찬가지로 에디터 확장, 에디터 코드, C# 에디터 코드를 수정을 해서 이렇게 버튼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기존에 이렇게 세 개의 RGB 채널만 사용을 하던 것을 UV4로 해서, 그러니까 임의로, 회색으로 했습니다. 임의로 이렇게, 네, 추가를 해서 네 개의 텍스처, 네 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인데요. 이렇게 해서 기능 구현은 모두 완료를 했는데요. 프레임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갤럭시 F6 기준으로 30프레임 이하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적화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먼저 아트리소스 최적화입니다. 아트리소스 같은 경우는 컴바인드 맵이라고 일종의 이제 하이트 맵이에요. 여기서 이 툴에선 컴바인드 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지금 채널별로 4장의 컴바인드 맵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4장을 한 장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먼저 이 두 단계로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거는 뭐 저희가 프로그래머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 아티스트에게 문의를 했더니 R 채널 R과 G, B와 A가 같은 텍스처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4장이 두 장이 됐고요. 예. 저희가 뭐 한 게 없어요. 이거는 아티스트에게 문의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쉐이더에서 텍스트 2D 호출이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저희가 이제 이 툴에 소스 코드를 봤더니 쉐이더에서 그 텍스처 컴바인드 맵에서 텍스처의 R값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RGBA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R값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장의 텍스처에서 R값만 추출하면은 한 장의 텍스처로 압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뭐 새로 아예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오페스토에는 다양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봤더니 또 ETC1 플러스 알파라는 이런 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툴은 조금 바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게 저희는 R값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은 알파값만, 그러니까 다른 용도의 최적화를 위한 그런 툴이기 때문에 알파값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알파값이 아닌 R값을 추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한 툴을 가지고 R값을 추출해서 새로운 텍스처를 생성을 했고요. 이 두 개 추출한 거를 두 장의 텍스처를 다시 한 장의 텍스처로 압축을 해서 결과적으로 네 장의 컴바인드 맵을 한 장의 텍스처로 압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아트리소스 최적화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뭐 유니티에 보면 뷰 프로스톤 컬링이라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최적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메라 밖에 있는 오브젝트는 그려주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그 컬링의 그런 기본 단위가 픽셀이나 벌텍스가 아니고 메쉬 단위입니다. 그래서 메쉬가 만약에 엄청나게 크다면 뭐 이렇게 빙산의 일각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메쉬가 엄청 커다란 메쉬가 여기 카메라에 살짝만 걸려 있으면은 이 바깥에 있는 메쉬가 전부 다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메쉬를 적절한 크기로 나눴고요. 그걸 저희는 9개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뷰 프로스톤 컬링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쉐이더도 최적화를 했습니다. 이건 뭐
네, 거의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저희 그 동쪽 분기를 제거를 하면은 이제 최적화 효과를 크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중에서 두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HLFL 단의 그런 스텝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로 모두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함수 호출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아까 그 회전 기능 추가할 때 저희가 회전의 기준이 되는 그런 피벗이 필요해서 getPivot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여러 차례 여러 번 반복해서 호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만 호출해서 저장한 뒤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UV 회전 일그러지는 거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자료형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다 적절한 자료형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다 수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트 모델 같은 경우도 이것도 아티스트에게 확인을 했더니 굳이 뭐 이렇게 라이트 연산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코드는 그냥 라이트 연산을 하지 않는 코드예요. 이렇게 커스텀하게 라이트 모델을 만들어서 아예 라이트 연산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결과로 이제 아까 30프레임 이하 나오던 게 50프레임 이상 했고요. 최적화는 계속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정리 및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벌텍스 컬러, 한마디로 제 발표를 한마디로 하면 벌텍스 컬러를 컬러가 아닌 다른 용도, 마스킹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벌텍스 정보를 꼭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방법은 없다. 저희는 마스킹으로 사용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다른 용도로 뭐 원하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유니티 에셋에서 구매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어떤 생산성이나 그다음에 검증이 된 코드이기 때문에 어떤 학습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적화는 프로젝트 초반부터 그리고 다양한 기기에서 아까 그 UV 회전 일그러지는 그게 만약에 프로젝트 후반에 나왔다면 저희가 뭐 갤럭시 S6를 그 말리 그 칩셋을 사용한 폰들을 다 제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잡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건 그 최적화 관련해서 최적화 작업 제가 발표는 하지만 저 뒤에 앉아 계신 그 박현암 님이 대부분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참고 사이트들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